더 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주겠어요. 예,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민변 변호사 출신이시고요. 경기도 안양 만안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3월이죠.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때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12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3.1운동 100주년인데요. 역사에 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좀 여러 가지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3.1운동의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이걸 이종걸 의원님한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00년 전 그날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은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더 깊게 느꼈습니다. 전국 각지의 3.1운동의 그 역사 사적들, 그뿐 아니라 일본에까지요. 또 중국, 만주, 러시아, 연해주, 저 미주까지 그 독립운동의 그 사적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의 여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왜곡되고 굴곡 각진 근대사를 살아온 우리 아주 고난의 대한민국이 다시 100년 전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평화의 도정을 우리가 이 100년 3.1운동을 계기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벌써 광복한 지 7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일제 잔재가 지금 얼마나 청산이 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제 잔재 청산 그만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뭐 통합으로 그냥 가자.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강 소설가가 뉴욕 타임즈에 전쟁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내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저는 가장 뿌리 깊은 일제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형식적인 일제의 그 반문명적인 지배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났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이 반통일 분단 시대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 전쟁의 내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만 일제 잔재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정말 그 미군정이라든지 기타 이승만 정부 초기에는 그래도 대한광복군 독립지사를 많이 우대했습니다. 우대했죠. 예. 실패로 끝나면서 반민특위도 사실 1년 만에 무산되고 네, 와해가 됐죠. 예. 심지어는 우리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네, 최근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반역사적인 예. 잘못된 그 아주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말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제 잔재이고 그 잔재를 빨리 우리가 스스로 청산 되겠다, 청산해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자꾸 좌파, 뭐 좌파 독재, 종북, 뭐 운동권, 뭐 이런 말로 자꾸 뭐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프레임 전쟁 같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색깔론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좀 편한 정치한 것 같아요. 아, 편안하게 활용하려는 예. 것 같다. 뭐 그걸 꼭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편한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 단순간에 이 전쟁 상태를 이용해서 어느 한쪽에 종북이다라는 한말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네. 그 편한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 반독립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이 친일 잔재의
후회들일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들이 항상 선거 때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망상 속에 덧씌우는 그 바로 프레임이 곧 이제 평화로 벗겨지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자 그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겁내하는 모습들을 저희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런 그 잘못된 프레임에 우리가 뭐 일희일비 대응하는 것보다는 네.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룸으로써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사회가 평화 속에서 완전 경쟁할 수 있는 정치적 경쟁하고 민주주의 경쟁하고 국민 주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한 세력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대우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런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자, 우리 국내는 그런데요. 또 국제관계에서 보면 이제 일본하고 계속 사이가 나쁘게 갈 수는 없는데 최근에 아주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시고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참 운이 나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기본 합의서와 남북의 그 평화 그리고 오붓지 20년을 지낸 이 시점에서도 보면 그 수상이 과거를 성찰하고 우리에게 뭔가 서로 동반하는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아주 잘 엮어서 아무튼 미국에 그렇게 큰 도움 없이도 네. 한국의 분단과 앞으로 통일 관리라 평화 관리를 해오신 그런 참 과거가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이렇게 정말 획기적인 김정은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에서는 유독 그 아베라고 하는 아주 걸림돌에 아 그렇군요 일본에 아베가 있군요. 아베는 어떻게 보면 DNA 종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화 도상에 서로 이게 어깨 걸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평화헌법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동북아 중이 시대에 그래도 평화를 유지해 관리해왔던 틀인 그래도 일본의 평화헌법마저도 네. 전쟁 개념을 놓고 반평화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호시탐탐 도발이 저는 일본의 우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그 반문명적인 식민지 지배마저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의 대표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가장 큰 슬픔이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나 저희는 그 노력을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한 일본의 새로 호소하고 앞으로 성찰을 위한 미래를 향한 아주 긍정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 일단 선거법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뭐 올라간다 못 간다 지금 한참 예. 지금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자,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사실 이 정치의 룰을 한쪽의 일방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 있지 않았던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 우리가 예고했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4당이 뜻을 모은 이 상태에서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다면 그 또한 또 국민들의 기대에 아주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약간의 이제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신속 처리 안건에서 330일 이내에 네. 통과될 것이다.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난망합니다. 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성적이 좋지 않고요. 네. 또 그 원인 중에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그 뼈아픈 비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 어떤 운영 능력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점수를 좀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아직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 효과가 일어나는 이제 요 올해가 좀 지나봐야. 아, 올해가 아직 안 지나고. 예, 올해가 지나면 네. 이제 지금까지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성적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극화 지수. 양극화. 예. 저희는 중산층 이하가 무너지면서 소득 하위 계층이 아주 거의 정말 침몰하다시피 하는 방식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과거형 양극화다라는 점이죠. 이런 경제 상황에서 10년 간의 어떤 경제 실패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을 올리고 어떤 소득 방식으로 해서 성장을 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네. 어떤 소비와 투자의 결과가 되어서 성장의 하나의 징표가 되어서 보이는 두 단어를 한꺼번에 세운 것은 소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성적표를 다시 매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최저임금.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 우리 임금을 좀 견인해서 그런 그 양극화된 소득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런 그 간격을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요새 최근에 난 거 보면 우리가 생산성이 지금 그 우리 최저임금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최저임금을 벗어난 기업이니까 그건 별 문제 없습니다만 최저임금 내에 속해 있는 기업이 그 생산성이 최저임금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그게 거기에 있는 기업인이라든지 뭐 어떤 자영업자들이 그 하나의 짐이 되고 버든이 돼서 네.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 성장에 또 굴레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도 좀 더 규제 혁신적인 개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한번 지금 이제 일단 한번 진행된 그 성과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재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더 견결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1당으로 올라서고 이제 이런 네.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2020년 4.15 총선 4월 15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1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지난번 지방선거가 사실 우리에게 큰 기대를 줬는데요. 그 기대에 맞는 성과를 내야만 네. 저는 그에 유사한 총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수는 그렇게 많은 국민이 기대해 준 것에 비하면 그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저희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라서 민심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비판적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 같은 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중소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건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번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우리에게 상당히 따가운 네. 질책도 우리는 감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평화경제. 네. 평화는 바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화의 그 드림이 이루어지면 사실 경제의 심리적인 곳에 작동이 돼서 저는 이런 나아가려고 하는 경제에 좋은 사인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하고 평화에서 국민들한테 좀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면 내년 총선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쉽지 않다. 저희는 긴장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제 매듭이 안 지어지고는 있는데요. 이 개헌 쪽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선거제도가 이제 비례성의 원칙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공정한 룰의 게임이 이 선거에 이제 나온다. 아, 그렇게 되면 자연히 헌법 개정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사실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면 다다익선 그야말로 한 표 차이로 그냥 모든 표가 다 사표가 돼버리는 네. 그런 그 사표 양산형 선거제도를 가지고는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국회를 구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이라는 것이 이제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선거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뭐, 노동당이라든지 환경당이라든지. 녹색당. 녹색당. 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 의사를 최소하게 그 발휘할 수 있는 당 정도는 다섯 개 정당이 지금 네. 미니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방식이 가깝게 되는 이제 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 선거제도가 바뀌어지면 자연히 그거는 이제 그 지금의 그 대통령 집중제보다는 뭐 의원 집정부제의 모습보다는 네. 그래도 의원들의 뜻, 국민들의 뜻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는 방식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국민적 그 어떤 힘의 서큘레이션 네. 이런 것들을 기법을 이뤄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헌법 개정도 정치적 정치 권력에 관한 헌법 개정도 이 선거법 개정이 하나의 추동력이 돼서 네.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거기에는 저는 기반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정상 국가로서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신중하게 또 평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풍토와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네. 저는 그 다당제 구조의 선거제도 네. 또 이제 의원내각제가 상당히 가빈된 네. 그런 이제 집중형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보다는 권력 좀 분산. 분산형 네. 대통령제라든지 아니면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제도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좀 이제 100년의 그 역사를 이제 새롭게 쓸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지 않겠나. 개헌이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정권 재창출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 글쎄요. 전 이번 지방선거 때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네. 사랑을 받았죠.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이번 국회는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이제 많이 못 미치는 국민들이 아주 따끔한 일침을 저희들은 많이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또 다른 균형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5년 정부로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예찬 대표께서 20년 정부 얘기하셨는데 네, 좀 과욕이신 것 같고 예, 그렇게까지 바라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우리가 그래도 뭔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정한 기간에 정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의 균형을 또 다시 우리 기대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정부 내에서 어떤 평화의 시대에 진정한 경쟁, 진정한 정상 상태에서 우리 어떤 100년 3.1운동 100년의 이후 시대를 여는 그 포문을 우리 당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누가 하시든 간에요. 시대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민주당의 대선 주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그 점이 저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강점이다. 예, 그러니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좀 많이 늘려서 최소한 한 10명 정도가 그 국민들의 그 밥상이 올라와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조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어떤 개혁 진보의 정치가
이번에야말로 네. 한번 평화시대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의 그 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뭐 예시를 좀 해주시죠. 10명이면 뭐 지금 오늘도 이제 국회에 지금 열심히 대정부 질문하고 계시는 우리 이낙연. 아,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 딱 쪽지 하나 하고 딱 연필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잘하시죠. 정말 그 사회에 대한 파악 또 아주 긍정적인 사고의 힘, 네. 또 그리고 아주 면밀히 깊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힘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그런 수준의 네. 분들이 지금 저희는 질비하게 있으니까. 또 뭐 몇 분 좀 더 들어오고 싶죠. 그래도 그리고 또 지금 그 다음 우리 뜨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 네. 또 지금 서울시에서 뭐 벌써 이제 박원순 시장. 시장 계시고요. 뭐 더 있죠 뭐 그런 네. 분들이. 예. 이정구 의원님. 아유, 저야 뭐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선택을 네.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정치 풍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간단히 지금 황교안 대표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시고 친구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하면 뭐 1등 나오고요. 또 이분이 대표된 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수 쪽은 이제 차기 대통령 뭐 황교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 입장에서 보시기에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도 뭐 정치라는 게 어느 한쪽에 강성으로 어느 한쪽에 쏠림으로 크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는 양날개로 나누는데 진보와 보수가 같이 힘을 겨루면서 양날개의 어떤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네. 이제 어차피 그 황교안 그 대표가 이제 보수 쪽에 하나의 기치를 걸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우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친구가 성공하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어떻든간에 지금 처음에 그 행보는 처음에 그 성과는 비교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흠도 있겠죠. 근데 네. 그 흠을 국민들한테 잘 그 이제 이쁘게 상품화함으로써 지금의 성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지길 이제 바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또 그 황교안 대표의 가진 흠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오로지 그 공안 검사로서 네. 뭐 저는 사실 민변 변호사로서 그냥 상대방이 돼서 디리따 싸우고 대척점이 있었습니다만 네. 뭐 그것이 꼭 그 무슨 가치 판단에 있어서 뭐 긍정과 부정에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 흠들을 잘 완전히 극복된 것이라고 보는 절대로 오산이다. 그래서 제가 한 새벽 한 2시쯤 뭐라고 써줄까 그때 대표에 아주 그야말로 정치하고 관계 없었던 그냥 이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에 받아서 그냥 권한 대행을 했던 바로 황교안 그 전 대항이 그 제1야당에 두 달 만에 입성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 예전에 로마 승전을 일으킨 그 로마 장군이 그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로마 시민들은 메멘토 모리를 이제 외치면서 겸손한 네. 그 장군을 이제 주문했다는 거죠. 겸손하게 더 많은 뜻을 이제 살피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결코 얇은 1천원 국가는 아니고 만만치 않은 국가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인데요.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 쪽을 향해서 자꾸 좌파 독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3.1 그 기념사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 딱 얘기하면서 그걸 일거에 그냥 일소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빨갱이라고 얘기했던 건 한민당이었어요, 원래. 네. 예전에 인민위원회 인민이란 말만 가지고도 빨갱이라고 그랬는데. 빨갱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 임시원장 네. 이제 곧 4월 11일 날
임시원장이 우리 처음 임시의정원이 채택한 임시정부의 첫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럼 뭐 임시정부가 다 빨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인민이란 말을 빨갱이라고 다 이렇게 전도시킬 수 있을 정도로 변화와 유전이 많았던 거죠. 뭐 전두환 노태우 때도 사실 빨갱이가 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있었고요. 지금 독일에서 SPD를 좌파라고 하지만 그게 빨갱입니까? 아니죠. 예. 네. 예, 저는 그런 양분론적, 이분론적, 그 프레임, 예, 씌우기 정의 방식의 정치, 그런 예, 쉬운 정치, 전쟁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위협으로 미사일을 한번 쏘게 해가지고, 뭐 흑색 정치, 뭐 이런 예, 흑금 정치, 뭐 이런 정치, 그때 시대에 쉽게 한 그런 그 잔재, 유죄들을 이번 그 황교안 본인이 공안 검사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네. 말을 또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걸 보고 그런 것은 결코 앞으로 나가는 정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직접 한번 해주시죠. 친구분이신데 그를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네, 메멘토 모리라고라는 얘기를 봐도. 그건 저는 결코 겸손하지 않은.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걸 의원님께서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어떤 갖고 계셨던 초심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하신 편인데 그때 그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그 초심 유지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지방이 저희 안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도저히 서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양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안양에서 이제 자라면서 뭐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저한테 어떤 얘기도 하신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아버님이 정말 정세를 가시면서 할아버지 명예를 꼭 생각 할아버지 명예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한테는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할아버님 명예에 뭐 지금 저희 친구 이상민 의원도 그 할아버지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정치인 이종걸을 항상. 저한테 이렇게 꼬집어 줍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시고요. 이제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또 이미 좀 많은 시청자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저희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고하 선생 또 여운영 선생이 암살당한 이후에 장덕수라고 하는 한민당 원내 부총무였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암살된 후에 어떻게 보면 암살범 의혹으로 미군정이 그것을 채택해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트루먼이 김구 선생을 법정에 나오라고 했던 거죠. 거기서 인정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이 뭐요? 지금도 인정신문은 직업 물어봅니다만 그때 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분단과 두 개의 조국에서는 결코 독립운동을 멎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어렵고 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 이 나라. 아직 일제 잔재가 기승을 부리는 이 나라, 이 나라에 이제 우리는 곧 100년을 맞이하는 평화의 시대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 100년을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꿈꾸고 나아가는 바로 이 100년의 2019년의 3월 국민들에게 서로 축하하고 우리 서로 함께 의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나가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